응? 그럼 나도 안 가. 와줘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라이브 켰어요. 저는 지금 누워있어요. 이제 잘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저는 조금 있다가 잘 거고, 그래서 누워있어요. 한테는 다른 래퍼들 라이브하면 막 밸런스 게임 만들어서 해주고 그러더만. 그니까 다른 래퍼들을 다 해주더니 왜 나한테만 안 해주고 나는 오지 말라고 하냐고. 지금도 렉 걸려요? 지금도? 지금도 끊겨요? 지금도 끊겨요? 지금도 끊긴다면 그럼요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도 끊기면 아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괜춘?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니 그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다 밸런스 게임 해주고 나는 안 해줘요? 나도 그거 기대했는데. 응? 오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잘생김요? 그래요? 잘생겼네요 오늘? 오빠 지은아 생일 축하해 한번 해주세요. 지은아 생일 축하해요. 오늘 TMI? 오늘 TMI 모기 물렸어요. 와 벌써 모기가 있더라고요. 평생 머리 안 감고 나가길래 원으로 살기? 그냥 삭 빨았게요. 하루아침에, 아, 근데 그 바퀴벌레 그게 뭔데 다 물어보는 거예요? 바퀴벌레 변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벌레를 무서워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는 장난이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 놓을게요. 오늘 사진 귀여운데 끊죠? 근데 왜 이렇게 다 댓글엔 다 욕해? 아니 왜 이렇게 댓글에 왜다 욕해? 오빠 애들이 나보고 승민 빈이래. 근데 진짜 어떻게 승민 빈이 뭐예요? 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사진 진짜 너무 귀여운데 그니까 다 뭐라 그래? 다막 오빠 제정신이야? 형,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뭐, 얼굴에 뭐, 벌써였냐? 뭐, 다 그런 거고. 오빠 콘서트 하면 바퀴벌레들 날아다닐 거예요. 아, 그건 좀. 아니, 왜 킹받는다는 거지? 그 각도가? 아, 그 각도를 이해를 못하네, 사람들이. 아, 이렇게 수준 차이가 심하구나. 나는 그 각도를 다 이해할 줄 알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너무 높은 경지에 있었구나. 있었었구나. 그렇구나. 오빠 아는 일본어 있어요? 이라샤이 마세. 다다이마. 아노 스미마세. 미즈 쿠데사이. 아이시테루요. 오카상. 오카상 와, 나니, 뭐, 그런 거? 오빠 제 스토리 봐줘서 놀랐어요. 스토리 원래 잘 봐요. 오빠 화면 어디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천장 비추고 있어요. 레원이가 셀카 잘 찍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라면 뭐,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영어도 해줘요. Hi, hello. My name is 승민 김. 오빠 지금 얼굴 보여줄 생각 없는 거야? 저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근데 얼굴 보여주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뭐 얼굴은 보여줄 수 있는데, 불 켜면은. 취했어요? 맨정신이에요.
뭐라고? 아, 맞다. 저 오늘 최저금 들었는데, 오빠 스토리 3개 올라오고 게시물 하나 올라와서 4,000원 모였어요? 굿. 오빠 경산 또 와줘요. 제가 5월 7일 날 대구 힙팩 갑니다. 오빠 이번 앨범 너무 허전해요. 명불허전. 굿. 여러분들, 제가 진짜 중대한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진짜 이거 중대한 소식 하나 알려줄게요. 제가 최근에 계속 집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 곡을 막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연도에 앨범을 하나 더낼 거거든요. 그거에 틀이 잡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기다리셔야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미 너무 좋아요. 노래들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빠 보러 양일권 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스푼 라디오 같아요. 도쿄 제발 놀러 오세요.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뭐 도쿄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그치만, 저에겐 시간이 없는 거입니다. 스포해줘요. 근데 아직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탁탁탁, 녹음이 딱딱딱 되고 막 그러지 않아가지고,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오빠 저번에 레원이가 부른 잘 지내길 바래 어땠어요? 그저 그랬어요. 오빠 콘서트 MD컵 샀는데 우리 엄마가 예쁘대? 역시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는 눈이 이렇게 되게 화려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시니까 그 유전자를 물려받고 이렇게 따님도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눈썰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제 MD를 안산 사람들이 안 화려하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빠 제 컬러링 031로 바꿨어요. 그랬어요. 콘서트 말발 직관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몇명 보이더라고요. 제가 부르는데 몇 분이 눈물을 훔치시고 계시길래 속으로 성공이다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오빠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닙니다. 콘서트 제발 못 갔어요. 아, 진짜요? 제가 콘서트를 뭐, 제 콘서트, 근데 이, 코즘 콘서트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거기도 오고. 하면 돼요. 우주비행 공연 vs 부산 오기 뭐가 더 빠를까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네요. 당권 또 열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말고 코스믹보이한테 DM을 보내시면 됩니다. 눈물 말고 제 마음도 훔쳤어요. 죄송해요. 오빠 보려고 영끌에서 대입가요? 감사합니다. 다 여자네. 나갈래. 다음에도 안 올래. 잘 가렴. 미나야 불러줘요. 알겠어요. 가장 애정 가는 노래는 뭐예요? 다제 자식들입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기분 좋아요? 오늘 기분 좋아요. 오늘 정말 기분 좋습니다. 다음 콘서트 때꼭갈 거예요. 그럼요. 오빠 데이패트 떼칭 해도 되나요? 그럼요. 에, 오빠 지원아 생일 축하했어. 한 번만 말해줘요. 제발요. 지원아 생일 축하했어요. 했어. 했다. 요즘 너무 힘든데 저 때문에 버텨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TMI는 목이 물렸어요. 오빠 대희패 끝나고 클럽 공연해요? 아니요. Man, I love your song very, I love your songs very much. Thank you. 규빈아 안녕해주세요. 규빈아 안녕. 오빠, 저번에 수성구 갔을 때 진짜 친구랑 수성구에 가서 김승환 씨 잡식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울적한 10분 안에 갈수 있나? 진짜 그랬어요. 그랬어요. 경북 경산 씨도 경산 놀러 가고 싶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 목이 못 잡았어요. 네네. 아, 폴로다 레드씨가 오셨나요? 제가 진짜 너무 팬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으십니다. 남자 팬 맞습니다. 그럼요. 저그 뭐지? 인스타 보면은 실제로 남성 그 비율이 더 높아요.
오빠 점점 목소리가 자는 아닙니다. 오빠가 호빵맨이면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 때릴 수 있어요? 제 볼을 말이죠. 뭐 소중한 친구면 뭐몇 조각 정도는 못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삐뚤빼뚤해지니까 그냥 안 줄래요. 왜안 해요? 데이트 끝나고 클공해요. 그렇지만 그걸 또제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대구 사람으로서 경북에 있을 때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일랜드 같은 곡도 라이브 들을 수 있을까요? 뭐 모르겠네요. 제가 근데 그거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돼서 오늘 저녁 드셨어요? 오늘 저녁 곱창 먹었어요. 과제 중할때 맨날 노동요로 선생님 노래 틀어요. 감사합니다. 오빠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대구대학교 내년에도 오세요. 진짜로. 내년에도 불러주세요. 오늘 뭘 했어요? 오늘은 일을 했습니다. 경일대도 내년에 또 와줘요, 제발. 제가 5월 달에, 아니다. 하여튼, 여러 군데 더 갑니다. 요즘 낙은 뭐예요? 요즘 낙? 요즘 낙? 앨범 만드는 낙인 것 같아요. 오빠 멜론 댓글창 봐요. 뭐, 초반에 보고, 잘안 보고, 또 어쩌다 한번 보고, 또안 보고, 어쩌다 한번 보고. 그렇습니다. 전라도는 안 와요, 형? 또 지금 전라도에 있다 왔는데? 네, 오빠 저 과제 때문에 4일밤 샜는데 활동 못 보내면 됐어. 아, 진짜요? 헐. 오빠 말하다가 끊으면 안 돼요. 제가 혹시 말하다가 끊었나요? 죄송해요. 요즘 나 여러분들 있죠. 학교에서도 보고 오빠 보러 또 가요, 대입해. 굿. 직장인에게 한마디. 화이팅. 오빠 막 띠부씰이나 피규어 이런 거 모으는 거 없어요? 예, 저는 그런 거안 모으고 저는 옷 모읍니다. 가사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걸 알아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이 잘 자모 해주세요. 다이는 잘 자세요? 목소리 보험 드셨나요? 아, 진짜요? 목소리 보험 못 들었어요. 새벽에 들을 만한 오빠 노래 추천해 주세요. 새벽에 들을 만한 내 노래 언타이틀 10일 들으시면 됩니다. 상수 맛집은 잘 모르겠네. 시험 5일 남았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킥. 화이팅 킥. 오빠 저 오늘 중간고사예요. 화이팅 하세요. 미나도 잘자 해줘요. 미나도 잘 자요. 승민님 버킷리스트 궁금해요. 저는 두바이 가보는 거. 두바이 가서 진짜 초호화롭게 두바이 가는 거. 그거랑 버킷리스트? 저기 시그니엘 맨 꼭대기층 가는 거. 그거랑 통장에 돈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막 미쳐 날뛰도록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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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는 거. 주변 사람들 인생 바꿔주고 싶어요. 오빠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해요? 저는 스트레스 받아도, 나 스트레스? 저 스트레스 거의 안 받는데. 그냥 전 스트레스 받아도 바로 잊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잘안 받고 받아도 자주 잊고 그런 것 같아요. 저 놀이기구 진짜 개잘 타요. 저 진짜 못하는 놀이기구 없어요. 그런 거 못해요. 회전목마 같은 거, 시시한 거. 유진아 시험 잘 보렴. 알았지? 부민이 잘 자렴. 오빠 MBTI 저는 ISFP입니다. 갔을 때 제일 어디서 영향 받나요? 저는 그냥 제가 겪었던 것들, 이렇게 제가 느꼈던 것들 이렇게 적습니다. 알람 소리 바꾸게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라고, 잠 깨라고 말해주세요. 저그 얼마 전에 그거 봤거든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얼마 전에 근데 이거 그 뭐지? 아이유님이 그 하신 거가 유튜브에 떴던
떴어요. 그 쇼츠로 일어나, 뭐 일어나야지. 지금 해가 중천이야. 뭐 언제까지 그렇게 퍼질러져 있을 거야. 막 이런 거그 떴어요. 그게. 근데 그거는 원래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몇번 봤어요. 그거를 막 찾아본 게 아니고 그게 막 많이 이렇게 떴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 뭐지? 이렇게 최근에 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또그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카리나님도 그거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비행기를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저희 기리형 콘서트 때또다 이렇게 만나고 그랬어요. 저희 근데 자주 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생각보다 자주 못 봐요. 오빠도 합류해. 저도 아침에 못 일어나는 주제에 제가 누구를 그렇게 깨웁니까? 응? 제가 누굴 그렇게 깨웁니까? 허사랑 공부해라. 이름이 허사랑이에요? 와우, 진짜 축복받은 이름이다. 이쁜 이름이다. 공부하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 선한 알람은 좋은 것 같아요. 제 알람들은 좀 짜증나거든요. 노래 가사 너무 좋아요. 어떤 책들 보나요? 저는 에세이도 많이 보고요. 그냥 저는 표지 뿌면 봐요. 가사에 나이키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나이키 유독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앨범에만 나오잖아요. 그 프로토타입 리서치.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그 뭐더라? 사실 이제 그게 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앨범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대비되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트랙 화이트 텍 나이키 거기에서는 이제 막 너의 향기에 취해서 이 신발을 신고 너한테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왈왈 들어보면 너의 향기가 멀어진다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벤틀리에서는 또 나이키를 신고 또 이제 상대방이 멀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 어릴 적뭐 어리든 그 힘든 시기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막 대비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앨범은 지구상에서 딱두 명만 100% 이해할 수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타입은 명반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멋있습니다. 가사 편트.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승민군은 진짜 안 변하고 롱런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이미 많이 변했어요, 저. 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지금. 감정이입이 잘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그런 다 경험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아름다운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빠 헨즈에서 돈페 누가 사신 건가요? 와 이거 진짜 말 잘했어요.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집중, listen carefully. 여러분들 집중. 이거 진짜 나 이거 무조건 말해야겠어. 제가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렇게 헨즈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주비행 형들이랑 다 같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요한이 형이 아 우리 오늘 기리보이도 이렇게 콘서트 끝나고 이렇게 축하하는 날이니까 갈베보 진 사람 우리 돈페리 좀 하나 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갈베보 했는데 한 판만에 동현이랑 나만 남은 거야. 동현이랑 나만 둘이 남았어. 근데 갑자기 동현이가 자기가 산대. 그럼 또 내가 뭐가 돼? 난 그럼 내가 형인데. 그래서 내가 아이씨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 하자. 그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하자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졌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졌는데 제가 지갑이 위에 차에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올라가기 힘드니까 제가 재준이 형한테 형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형한테 이거 이체를 해서 돈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형 카드로 이렇게 사와 달라 이렇게 했어. 근데 요한이 형이 갑자기 그 카드를 이렇게 갖고 와더니 그럼 내가 사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준이 형 카드를. 그래서 난 재준이 형한테 이체를 했지. 어? 내가 이체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 정신 차려 보니까 두원이 형이 그 인스타그램 거기에 요한이 형이 무슨 돈페리 형 내가 돈페리 형 산다 이렇게 요한이 형이 돈페 사는 남자 멋있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야. 돈은 내가 썼는데 어 이체는 내가 했는데 응? 그리고 아니 더 어이없는 건 아니 요한이 형은 요한이 형은 그래도 거기 가서만 그렇겠지. 또 재준이 형은 자기 카드로 샀으니까 자기가 산 거래. 내가 이체는 내가 했는데 자기 어쨌든 이체를 너가 했어도 자기 카드로 긁었으니까 자기가 산 거래.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딨냐고. 응? 그건 사기꾼들이잖아.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두원이 형도 다음날까지 요한이 형이 산줄 알고 있었어요. 어? 그냥 동현이가 산다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냅둘 걸. 괜히 내가 형이라고 괜히 오기 부리고 난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원래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가위바위보 빠르게 이렇게 하면은 주먹부터 낸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알고 미리 빠르게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가지고 보자기 됐는데 걔는 또그 상황에서 가위를 내더라. 걔도 보통 놈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샀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멀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들. 알았죠? 제가 샀어요. 이체 제가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또 열불 나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기리 형의 혼수트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산 거는 뭐살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산건 내가 산 것처럼 돼야지. 오빠, 근데 부산 왔을 때 디스코팡팡 왜탄 거예요? 이것도 진짜 어이없는 게, 재준이 형이 코스믹보이가 여러분들, 항상,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자기가, 뭐 카레가 먹고 싶어, 지금. 매운 카레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나한테 그냥, 승민아, 우리 매운 카레 먹을래?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안 먹을 걸 아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 넌 매운 것도 못 먹고, 너 매운 카레 같은 거못 먹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니, 먹을 수 있거든요? 아유, 넌 그런 거못 먹어.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노력을 해. 근데 난또 그런 거안 당한단 말이야. 그냥 나는, 아, 네, 전잘못 먹어요. 매운 거못 먹어요. 저 매운 거 먹으면 죽어요. 내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맨날. 근데 둘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그 회사 식구들 다 같이 있는데, 야, 너 디스코팡팡 먹 못하지? 막 이렇게 하니까. 회사 사람들이 정말 내가 진짜 디스코팡팡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어? 그렇게 또 하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탔죠, 그냥. 솔직히 별로 타고 싶진 않았어요, 그때. 맨날 막 무슨 뭐 배드민, 뭐, 아, 김승민, 쟤는 뭐 생긴 게 운동을 못할 관상이다. 쟤는 뭐 배드민턴 치면 무조건 죽는다. 쟤는 등산 못할 놈이다. 쟤는 뭐 무슨 뭐 맨날 이렇게 말하고 저를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거안 통해요, 그냥. 아, 맞아요. 저 못해요. 맨날 이렇게 다 말해요. 다쳤던 건 이제 괜찮습니다. 오빠 근데 무문에 다들 오지 말라고 해서 다시 내린 거야? 난 왜서, 오지 말라고 해서 삐져서 내렸어요. 여러분들,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몇 발자국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귀엽게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는 죽을 맛입니다. 헨젯에서 엘비님 외우신 거예요? 근데 그건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외운 거지? 엘비 형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 그래요. 심성이 너무 착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 그래요. 왜 다쳤어요? 제가 왜 다친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이고. 아, 나왜 자꾸 이거 왜 뜨는 거지? 인터넷 바꿨는데 그게 문제인가? 오빠 저번에 대입해서 미안하다 그랬지?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술 먹고 넘어진 거죠. 정답. 나 유학원에서 오빠 실물 처음 봤는데 너무 잘생겨서 반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라고도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몸을 다시 올려줘요. 100만 소녀 팬입니다. 제가 100만 소녀 팬이나 있나요?
감사합니다. 오빠 오피셜리 미싱이 부른 거 너무 좋아서 졸라봐요. 감사합니다. 우주병에서 동해에 들어오기 전까지 막내셨나요? 아니요. 저는 막내 탈출 좀 빨리 했답니다. 아, 대구대에서 같이 노래 부른 학생인데 너무 좋은 기억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벤틀리 같이 불렀던 친구 맞죠?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완전 짱이었어요. 오빠 진짜 실물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아이돌처럼 팬미팅 할 생각은 없나요?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덤덤하게 라이브 듣고 싶어요. 그것도 기회가 되면. 5초만 사귀자. 5초 정도는 뭐 쿨하게. 오빠 대입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 너의 친구들 아니고 어떻게 길이랑 부르자. 아 부르자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엥 그럼 누가 막내야? 하얗게? 아, 저기 동현이가 막내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동생 나이는 잘 몰라요. 5년은 좀 그렇고, 반나절도 좀 그렇고, 5분 정도는 뭐, 다섯 달은 좀 그렇고, 5분까지는 뭐. 내일 뭐예요? 내일은 진짜 제가 사랑하는 두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들과 밥 먹기로 했어요. 억영아, 잘 잠만 해주세요. 억영아, 잘 자렴. 오빠 왜 얼굴 안 보여줘요? 얼굴 안 보여주는 건 아닌데, 근데 보여주려면 불 켜야 되는데, 그러면 잠이 깰것 같아요. 새 앨범 계획 있나요? 그거 한 10분 전에 다 얘기했는데, 놓쳤구나.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아니, 그 뭐지? 저 매번 사진 멋있게 찍어주는 지훈이 형님이랑, 그 다음에 동윤이 형님이랑 이렇게 같이 할 거예요. 제가 그 애니메이션 이런 거잘안 봐요. 그래서 잘못 몰라요. 후레시키는 거랑 저불 켜는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인데? 오빠 사진 많이 올려줘요. 알겠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한 많이 올리고 싶은데 올리면 또막 오빠 무슨 일 있어요? 형 각도가 왜 그렇다고 해요? 아, 각도 킹 받는다, 다, 뭐, 이러는데, 뭐. 배드민턴 잘해요? 못합니다. 잘 못해요. 111 사진 1스토리 부탁해요. 그건 안 돼요. 오빠 게시물 새 거를 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좀 섹시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 좀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원래 그거,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거, 게시물, 그런 걸 뭐라고 하지? 게시물 글? 내가 거기에 뭐라고 달았지, 오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달았나? 하여튼 그 글을 올릴 때 항상 엄청 고민하고 올린단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근데 제가 거기에 원래 오늘 몇 가지 후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 오늘 야한 옷 입었지롱, 이거 생각했었고, 두 번째는 뭐 생각했었지? 하여튼 막뭐 이것저것 막 생각해냈는데, 아무리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도 내심 댓글에, 막, 와, 섹시하다, 이런 게좀몇개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사진 올릴 맛이 정말로 안 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해주셔야 제가 사진을 더 노력해서 올리죠. 맨날 욕만 하는데 내가 뭐, 왜 올려요? 됐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저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더 노력해서 제가 열심히 찍어볼게요. 사진 열심히 찍어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전 애인이 경상사라서 노래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오빠 저는 맨날 좋아한다고 달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좋아한다고 하지만 몇몇이 물을 흐려. 몇 명이, 응? 꼭 두세 명이 물을 흐리면 거기 혼동돼가지고 한두 명도, 응? 그래요. 다음 제첫 게시물은 섹시하다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 최대 노출이었어요, 진짜. 문답을 진짜 다시 안 해요? 예. 네. 아, 사실 그 문답도 그 뭐지? 내가 그렇게 씻고 올게 했는데 오지마 이거 해서 응 하고 닫으면 난 그것도 웃긴 줄 알았는데 또 별로 안 웃긴 것 같아서 그냥 내렸어요. 제가 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 진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었어요. 근데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보내주신 건 대충 몇개다 읽었어요. 대충이 아니라, 대충도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도 아니고, 그럭저럭 다 읽었어요. 오빠 좋은 노래 많이 내주세요. 이태원 점수 때, 별이 된 제 친구 오빠를 노래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어. 그래서 오빠 노래 들을 때마다. 제 친구 생각나요? 제 친구가 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앞으로 더 좋은 노래 많이 내도록 할게요. 꼭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아파요. 정말 진짜로. 제가 정말 좋은 노래 진짜 많이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제 능력이 되는 데까지 제가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해볼게요. 정말로. 그래도 요즘 진짜 그 음악 만드는 게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고, 너무 고맙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로. 요한이 형이랑 노래 또 나오나요? 그럼요. 요한이 형이랑 앨범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곧 나올 거예요. 후반기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노래를 만들도록 노력하게요. 하겠습니다. 프로듀서인데 진짜 좋은 곡들 많은데, 저 매일 거기 있습니다. 저기 어디냐? 그제 프로필 보면은 그 메일 보내기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 읽습니다. 일일이 답장 다 못해드려도 다 하나씩 읽어봐요. 시간 내서. 시간 되면. 우주뱅 파티, 저도 우주뱅 파티 좀 하고 싶습니다. 프로토타입급 앨범 기대할게요. 그거는 뭐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랑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앨범을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불행했던 때?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가지고 그 행복을 더 오래 유지하려도록 노력할게요. 형 중대에서 비 맞으면 공연한 거 리얼 멋졌어요. 그냥 그거 저 진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 또 진짜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쪽팔리고 자존심 상한데 그거 이렇게 많이 말해주세요. 알았죠? 나 진짜 그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나 진짜 그날 열심히 했어요. 나 진짜 그날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거 많이 말해주세요. 알았죠? 이제 곧 3시니까 풀리지 않는 고민 들어야지. 그 노래 좋아요. 경주에 놀러 와보셨나요? 그럼요. 경주 그거 있다면, 경주 그거 가보고 싶은데, 그 놀이동산? 놀이공원? 뒤에 요청하면 좀 꺼내줘. 3년째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근데 요청함 볼 때가 있고 안볼 때가 있는데, 잘안 봐서 제가 진짜 많이 보도록 노력해볼게요. 목은 괜찮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도 요즘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세요, 진짜.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어리다고, 아, 나는 뭐, 내년부터 해도 돼, 할수 있지만, 진짜 어느 순간 훅 갑니다, 진짜. 콘서트 못 가지만 유튜브로 챙겨보고 앨범 다 사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콘서트 와주시고, 막 앨범 들어주시고, 앨범 사주시고, MD 사주시고, 뭐 이러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아, 너무 감사하지만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그치만, 또 음악 그냥 들어주시고, 이렇게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것도 사실 엄청난 거라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맨날 생각하는 게, 진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현이 다섯 명, 동현이 다섯 살? 동현이 다섯 명. 동현이 다섯 명 해놓고, 그 지하실에 가둬놓고 음원 만들게 시킬 거예요.
동현이가 멜로디를 진짜 잘 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멜로디는 진짜 동현이가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빅나티랑 또 앨범 내주시나요? 또 기회가 되면은 언젠가 또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면요. 또 불청객도 왔네요. 코스믹보이라는 불청객이 또 왔네요. 프로듀서 준비 중인데 나중에 필드에서 봐요. 항상 응원합니다. 형 먼저 잘게요. 조심히 주무세요. 알겠죠? 코스믹보이는 빨리 저기 인스타 스토리에 빨리 그거부터 해명하세요. 그 돈페리뇽 내가 산거 맞다고. 내가 저기 이체한 거 맞다고. 이체한 거 맞다고 빨리 저기 그거부터 빨리 하세요. 일탈하고 싶으면 뭐 하시나요? 일탈? 저는 인생 일탈이기 때문에 별로 일탈하고 싶잖아요. 형 집에 자러 가야겠다. 제가 옛날에 우린 몇번 재워줬거든요. 놀러와 우리마. 돌돌이 다섯 마리 기리보이 다섯 명. 기리보이 다섯 명 해서 또 지하실에 가둬놓고 음악만 만들게 하려고요. 아, 네 명은 지하실에 가둬놓고 음악만 만들게 하고, 한 명은 밖에 보내서 배우 활동하게 하려고요. 오빠 취미 있어요? 저는 취미, 요즘, 책 읽는 거 좋아요. 돈페 자랑은 내가 아니고 요한 형이지. 아니, 형은 자랑은 아니지만 형은 그 단지 카드가 형 거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산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지. 나는 형이 자랑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형은 그냥 내가 이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 그 카드가 내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산 거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망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사과하시라는 말이에요. 응? 지금 신나가지고 본인 앨범만 그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그런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정직해야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재준 씨온 김에 노래 추천해 주세요. 근데 사실 코스믹보이 노래가 좋습니다. 코스믹보이가. 저 봐. 저 봐. 저 봐. 내 카드가 산 거야. 저 봐. 에휴. 내가 진짜 이체 내역을 공개할 수도 없고, 정말. 평균 연령 20대 후반 남자들이 노는 거 여러분들 근데 죄송한데 저분이랑 저는 엮을 수 없는 게전 20대고요. 저분은 30대랍니다. 같이 엮어주지 마세요. 알겠죠? 광팔구 또 와요? 광팔구가 어디죠? 광팔구? 광팔구가 뭐죠? 제가 아는 광 파는 건 고스톱밖에 없는데. 코스믹보이 신곡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좋은데 이제 사람이 좀 그렇다. 사람이 정직해야지. 이체를 받았으면 이체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코스믹 오빠랑 동현이 오빠가 같이 있는 일상 다반사 안 들어보신 분 혁명입니다. 동현이가 오빠예요? 난 그러면은 근데 아니 코스믹 오빠랑 동현이 오빠는 말이 안 되잖아. 동현이가 오빠면 어떻게 코스믹이 오빠야? 동현이가 오빠면 코스믹은 삼촌이지. 저 덤덤하게랑 오빠 다른 노래 맨날 들어. 제 친구가 저한테 김승민 노이로제 걸릴 것 같대요. 고마워요. 노이로제 걸려주세요. 알겠죠? 노이로제가 좋은 거예요. 때때로는. 광팔구 그때 오셨던 술집이요? 어? 제가 광팔구? 광팔구? 제가 술집? 그런가요? 하여튼 뭐또 기회가 되면은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동현이 오빠면 승민이 오빠. 그죠? 저까진 아슬아슬하게 오빠죠? 동현이 오빠. 저는, 동현이가 오빠면 저는 오라버니? 정도? 근데 이제 확실히, 아, 20대랑 앞에가 2랑 3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오빠와 삼촌의 기준은? 오빠는, 그냥 뭐, 우리. 삼촌은 이제 저기. 아, 제주도 술집이요. 아. 그렇다고 해도 기억이 나질 않는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제주도 가면 또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프로토타일 앨범 노이로제 걸린 지 오래요? 감사합니다. 나도 그거 안 들어본 지좀 오래돼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제가 안 들은 지 너무 오래됐다.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한 캐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년이면은 또 30대가 되기 때문에 경산 또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순천국밥장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몇 살까지 오빠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외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저번에 선물한 책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읽고 있던 책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그거를 이제 하고 있어서. 하지만 읽을 거예요, 정말로. 바이오에 왜 코즘이 없어요? 저요? 뭐 제가 코즘인 거를 밝히지 않아도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코즘인 걸다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바이오 바꾸는 법도 까먹었어요. 너무 안 바꿔가지고. 무슨 책 읽고 있어요? 저는 알렉산더 맥퀸 그책 읽고 있습니다. 오빠 50 먹어도 나한테 오빠야. 그렇겠죠. 왜냐면 제가 50이면 여러분들도 이제 40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대전에도 와주세요. 제가 5월 달에 또 대전에 갑니다. 이거 말해도 되나?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내가 어디 대학교 가는지? 코좀 추가해. 알겠어요. 대신, 대신 돈페리뇽이 먼저입니다, 대표님. 돈페리뇽 먼저 하시면 저도 코좀 추가하겠습니다. 대전 말해도 되나? 아니 근데 이거 아뭐 말해도 뭐안될건 아닌가? 제가 한남대학교 갑니다. 한남대학교. 그래, 그치. 돈펜 승민이가 나한테 이체해준 돈으로, 그치. 그럼. 앨범 또 언제 내주시나요? 그럼, 요한이 형이 된 거, 산거 아니고, 그럼. 바로 바이오에 가서 제가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냥 제 계정 알려드릴게요, 형. 제 앞으로 제 계정 형이 관리하세요, 그냥. 제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 진짜 맘 편히 잘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수도권 축제도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는 축제는 또 어디 가요? 서울대학교 사범, 거기도 가는 걸, 거기 사범이었나? 하여튼, 여러 군데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가고 싶은 데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 돌고 싶지만, 또, 이제 뭐랄까? 이제 또, 거기서 불러주셔야 제가 또 가는 거, 불러주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러주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면, 그건 또 이제,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민폐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열심히 해서, 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부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고등학교도 가고 싶은데, 네, 제가 그 가천대도 가고 싶고, 그러면 저 아직도 괴로워요. 부산도 제가 알겠어요. 제가 어디, 그러니까 다 부르면은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맞아요. 서울은 5월 아니 왜 이렇게 일시 중지됐는데 응? 어쨌든 제 5월 27일 코즘 파티도 하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코즘 콘서트도 하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우주빙 파티도 하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레원이 콘서트 만약에 또 하게 되면은 또 많이 놀러가 주시고요. 알겠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놀러와 주세요. 만약에 시간과 여건이 충분하시다면, 그렇죠? 알겠어요. 여러분들 학교도 부르면 어디든 예, 거기가 유치원은 좀 그렇고 초등학교도 좀 그렇고 중학교도 좀 그렇고 고등학교부터 불러주시면 어디든 갈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벌써 3시니까 우리 아침 얼마나 했어? 45분이나 했네. 여러분들.
이제 그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지금 이제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하루 잘 시작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오늘도 푹 자고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 이렇게 보내시고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에 코좀 추가하는 건 잊지 말고 제가 하고 잘게요. 그거는 알겠죠? 여러분들도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푹 쉬고 잘 주무시고 그러세요. 알겠죠?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제가 또 많이 많이 켜보도록 노력할게요. 안녕. 안녕.